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면 아스날과 승점이 동률이 되고 이로 인해 토트넘이 승점으로 단독 1위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레노는 놀라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세이브는 정말 놀라운데 특히 비카리의 슈팅을 막은 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레노, 윌리엄, 이비는 모두 아스날 출신으로 이비는 아스날 레전드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스날 레전드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손흥민은 충분히 레전드급 선수지만 그를 아스날 레전드로 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스날의 레전드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월코, 레드하트, 아데바요르 등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 그의 뛰어난 트래핑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손흥민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그의 업사이드 다리 움직임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멋진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풀럼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의 상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여 토트넘이 승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노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세이브는 정말 놀라웠는데 특히 그가 비카리의 슛을 막아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레노, 윌리엄, 이비는 모두 아스날 출신이며 이비는 아스날의 전설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스날의 레전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의 생각에 손흥민은 전설적인 선수이지만 아스날의 전설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스날 레전드가 누구냐고 물으면 왈코, 레드하트, 아데바요르 같은 이름이 나올 것이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그의 뛰어난 트랩 능력이 돋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손흥민이 이를 이겨냈다. 게다가 그의 백플립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능력들을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알 수 있다. 풀럼을 상대로 손흥민이 득점한 상황은 정말 놀라웠다. 득점으로 득점하는 순간 토트넘은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 풀럼이 득점하지 못했다면 전세를 뒤집기가 어려웠을 텐데 손흥민의 결정적인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후반에는 매디슨의 골이 토트넘의 손쉬운 승리를 가져왔다. 매디슨과 손흥민의 기회는 아쉽게 끝났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승리했다.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토트넘과 플럼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플럼은 토트넘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정적인 기회도 없이 경기를 종료했다. 토트넘은 편안하게 공격을 펼치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현재까지 7승을 거두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전에는 아스널과 승점은 동률이었지만 골득실차로 토트넘이 앞서 있었다. 이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현재 매우 강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기록이 논의됐다. 그의 목표는 종종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기록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준다. 그의 업적은 아스날 팬들에게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뛰어난 공격력과 수비력이 돋보이는 경기다. 손흥민의 결정적인 골이 승부를 역전시키며 토트넘이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데 일조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현재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전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